그래도 너무하죠. 너무한다, 심하다라고 느꼈을 때가 언제예요? 정말 아플 때가 있었어요. 동생이? 네. 네. 그런 날 예고 없이 청소를 시작을 하더래요. 동생은 약 먹고 누워있는데 침대에 일어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프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아프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엄마, 나 청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꾀병 부린다고. 어머.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팠는데? 간 수치가 지금 많이 좀 높아요. 아주 애 새 키우다가 높기도 하고 갑상선 결절이 있으니까 좀 이제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토요일 일하면 몸이 피곤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늘어지는데 그때는 몸살까지 와서 쳐야 돼. 진짜 너무 최악이었어요. 진짜 한 3일을 아팠던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엄마가 아픈데 청소를 하고 싶어요? 청소를 하죠. 아니 엄마가 아프잖아요. 청소를 일단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사실 더러운 거를 못 봐서 해야 돼요. 바닥에 밟으면 먼지 밟히는 느낌이 너무 싫어요. 먼지 밟히는 느낌이 너무 싫어요. 그게 느껴져? 느껴져요, 저는. 좀 지켜보면 엄마가 다른 나라하고 틀리다는 걸 느껴지잖아요. 아니, 몰라요. 열이 막... 예? 몰라요. 지금 엄마가 아픈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연락, 연락 이렇게 아니, 그게 되지. 아니라 아니, 지금 청세 먼저 꽂히면 은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프고 무조건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 아픈 것 같아, 보기에도. 네. 근데 청소에 꽂혔어. 네. 그러면 청소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저는 그러면 엄마한테 그래요. 안방 먼저 치워줄게. 안방 먼저 치워줄게. 다른 방에 먼저 들어가서 쉬고 있다가 내가 안방 후딱 치워줄 테니까 쉬고 나서 그때 엄마 방에서 자라고. 본인 스트레스는 그렇게 해서 푸는데 네. 그거로 인해서 엄마가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봤어요? 이모 스트레스를 안 해봤어요. 엄마니까. 엄마니까? 엄마니까. 여기서. 그럼 엄마는 다 받아줘야 된다고. 그럼 이모는? 아니 잠깐만요. 엄마도 뭐라 해. 엄마가 다 받아줘야 돼? 예, 엄마니까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된다고요? 네, 그런 생각. 엄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잖아요. 이유가 없는데? 아니 그 본인은 딸이잖아요. 미치겠다. 저 딸이니까. 그 저의 딸... 나이가 많잖아요, 엄마가. 저의 나이가 많잖아요, 엄마가. 딸이니까. 아니지. 어리니까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요? 그럼 평생 부모님은 모든 걸 다 받아줘야 돼요? 그렇죠.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죠. 나 손 좀 보고 올게. 아니 진짜 맹장이 터져서 막 대굴대굴 구르기 전까지는 저는 무조건 해야 돼요. 아니 아까 어머니는 딸이 청소를 너무 많이 해서 허리가 아픈 게 더 아파질까 봐 걱정이라고 진짜? 하시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아니 이모님 네. 말대로 디데이를 딱 잡아서 엄마 매주 며칠 날은 내가 청소 몇 시부터 네, 할게. 좀 하면 좀 안 돼.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청소를 좋아하고 네. 정말 규칙적으로 지저분한 걸 못 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화가 확 날 때 뭔가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 본인이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먼지가 어떻게 밟히는 게 느껴져요. 그게 못 느끼거든. 뭐냐면, 근데 청소를 진짜 느낀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청소를 좋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 미우새 빼고 이런 적은 처음이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진짜 20대 초반.